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뉴욕 일원에서 발급 신청을 한 비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뉴저지 한인 시니어들의 빈곤율이 주내 다른 주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코 골드바 열풍이 불면서 많은 소비자가 골드바를 구입했지만 정작 되팔기가 번거롭고 환불도 불가해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30일을 기점으로 교통혼잡세 징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된 가운데 시행을 단 7주 남겨두고 이를 막기 위한 소송전이 뜨겁습니다. 대학가에 번진 반유대주의 시위가 이젠 고등학교까지 확산했습니다. 이를 두고 의회 청문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과 진보 교육감들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 플러트가 급속 확산하면서 올여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뉴욕시 퀸즈 지하철역에서 한 10대 소녀가 같은 학교 여학생의 칼에 찔려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일에 감춰져 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가 오는 7월 정치 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돼 미 정계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정부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발급되는 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뉴욕 일원의 리얼 아이디 발급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도 리얼 아이디 규정에 맞는 새로운 운전면허증 발급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차량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리얼 아이디를 받은 뉴욕 주민은 70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주 성인 인구를 고려하면 리얼 아이디를 받은 이들은 절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뉴저지주의 리얼 아이디 발급 비율도 낮았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발급된 리얼 아이디는 현재 81만 6,382개에 불과합니다. 뉴저지주 운전자 7명 중 1명만이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은 셈입니다. 리얼 아이디는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으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고유 번호뿐 아니라 위조 방지와 얼굴 인식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와 신원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으며 당초 2018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수차례 연기 끝에 내년 5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법에 따르면 현행 시스템대로 각 주정부는 개별적으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지만 연방 건물 출입이나 항공기 탑승 시에는 이를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리얼 아이디나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DMB는 미 발급자 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수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DMB에 따르면 리얼 아이디 신청은 웹사이트를 방문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업로드하고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한인 시니어 실태 조사 결과 65세 이상 한인들이 다른 아시안계 전체 주민보다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시니어의 46%는 저소득층으로 조사됐으며 한인 시니어 10명 중 7명이 기본 생활비 감당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장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뉴저지 한인 시니어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뉴저지 한인 시니어의 70%가 렌트, 식비,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을 감당할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전국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60%였는데 뉴저지에서 10%포인트 더 높게 나온 것입니다. 뉴저지 시니어의 46%는 저소득층으로 조사됐습니다. 빈곤 문제와 더불어 고립이나 불안 등도 뉴저지 한인 노인을 위협하는 문제로 여겨졌는데 응답자 절반 이상 54%가 고립감이나 불안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응답자의 81%가 영어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답했고 특히 의료 서비스의 문턱이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40%가 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언어 장벽이라고 답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65세 이상 한인 인구는 2011년 6,887명에서 2021년 13,788명으로 100%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미 전체 65세 한인 인구 증가율 69%를 상회하는 것으로 뉴저지 한인 사회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치인과 버겐 카운티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뉴저지 한인 노인 실태에 대해 청취하고 더 많은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보라 비스코니 버겐 뉴브릿지 메디컬 센터 CEO는 고령화된 한인 사회의 불평등을 봤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문을 열고 특정 필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카스코 골드바 열풍이 불면서 많은 소비자가 골드바를 구입했지만 정작 이를 대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별도로 없어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카스코 규정상 반품과 환불이 불가능한데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최대 28% 세금까지 붙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골드바의 일부 구매자들이 재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코스트코 골드바는 반품과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입한 소비자가 골드바를 되팔려면 매입자를 직접 찾아 나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후 금가격이 변동해 수익을 얻으려 하거나 손실을 줄이려 할 때 바로 처분할 수가 없어 수익 실현 또는 손실 감축 등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라크메이슨 감정사는 주식 거래와는 다르다며 구매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골드바는 현금과 기프트카드와 달리 수집품으로 분류되는 데다 1년 이상 보유한 골드바에는 최대 28%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골드바는 소장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금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있고 구매자를 찾기가 어려우며 세금과 배송비 등의 추가 비용을 고려해서 구입을 결정하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골드바 관련 스캠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CBS 뉴스는 개인 간 거래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귀금속 매수점인 알로이 마켓, 익스프레스 골드캐시와 같은 업체를 이용하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시 메트로파하튼 교통공사가 6월 31일 기점으로 교통혼잡세 징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시행을 7주 남겨두고 이를 막기 위한 소송전이 뜨겁습니다. 보도에 기러민 기자입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교통혼잡세 시행을 6월 30일로 발표한 가운데 시행을 7주 남겨두고 시행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소송이 한창입니다. 배터리파크 시티 주민들은 교통혼잡세 징수로 환경과 교통체증을 막겠다는 발상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발상이며 되려 다른 지역의 환경오염은 부추기는 시행안이라고 지적하며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의 주머니만 털어가고 결국 큰 그림에서 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교통체증 완화에는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배터리 파크시티 소송을 주도한 엘리자베스 첸은 승용차 한 대당 교통혼잡세 $15를 징수하는 이번 계획은 교통혼잡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웨스트사이드 고속도로 방면으로 차량이 몰리며 다른 지역에 교통혼잡을 만들 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체증 개선도 환경오염 감소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배터리 파크시티 주민들은 교통혼잡세 징수로 스타이브슨 고등학교를 포함해 중학생, 초등학생과 사립학교, 데이케어가 몰려있는 배터리 파크시티 지역의 교통체증 증가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다음 세대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MTA는 교통혼잡세 징수와 관련해 7개의 소송전에 휘말려 있습니다. 교통혼잡세가 시행될 경우 맨해튼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주간시간에는 이지패스 결제 기준 승용차 $15, 소형트럭 $24, 대형트럭 $36이며 이지패스 미장착 차량은 승용차 $22.5, 소형트럭 $36, 대형트럭 $54를 징수한다는 계획으로 야간 시간대는 주간 시간대의 통행료의 75%가 할인됩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대학가에서 번진 반유대주의 시위가 이젠 고등학교까지 확산했습니다. 의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공화당 의원들과 진보 교육감들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하원교육노동위원회의 반유대주의 관련 청문회에서 뉴욕시 버클리시, 몽고메리 카운티 세 곳의 교육감이 출석해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충돌했습니다.
세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학군으로 분류되며 보수 야당인 공화당은 여당 민주당보다 좀 더 친이스라엘 성향입니다. 두 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교육자들이 반유대주의에 눈 감고 있다고 질책했는데 교육감들은 이에 반박했습니다.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가자 전쟁 발발 후 뉴욕 학교에서 문제가 된 281건을 조사했는데 42%는 반유대주의였고 30%는 반이슬람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12명의 교직원이 해임 등 징계를 받았고 학생 30여 명에게 정학 처분도 내렸다고 말하면서 규율을 단순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지와 편견에 대한 진정한 해독죄는 가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뱅크스 교육감은 공화당 의원들이 반유대주의 문제 해결책보다는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애니키아 포드 모르텔 버클리 교육감도 우리 교육구에는 반유대주의가 만연해 있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의 반전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경찰에 붙잡힌 대학생이 2,5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어제도 조지 워싱턴대에서 33명이 체포됐습니다. 가자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18세 미만 고등학생들이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오리건주 살렘, 텍사스주 오스틴, 워싱턴주 등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위 참여 학생들은 가자지구 휴전과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원조 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며 일부 시위는 시 또는 학교 당국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올여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 플러트가 미국 내 신규 감염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워릭대학교 분양종자학 교수 로렌스 영은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 플러트가 확산하고 있다며 플러트가 미국의 한 하수도에서 처음 발견됐으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고 현재 미국은 물론 국경 밖의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질병예방통제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KP2라는 플러트 변종 바이러스는 미국 내 신규 감염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해당 바이러스가 이전 변종보다 전염성이 더 높을 수는 있지만 더 위험한지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하는 분석 단계에 있습니다. 영 교수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과 면역력 약화는 노년층이나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 등 취약계층에 우려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올여름 플러트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 소규모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 교수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새로운 변종을 완벽히 막지는 못하지만 추가 접종을 통해 변종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변종 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기존 오미크론 계통의 증상과 유사합니다. CDC에 따르면 발열이나 오한, 기침, 호흡곤란, 근육통과 몸살, 두통, 인후통, 콧물,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미각 또는 후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몸이 불편하면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 시 집에 머무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어젯밤 뉴욕시 퀸스 지하철역에서 한 10대 소녀가 같은 학교 유학생에 칼에 찔려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사건은 어젯밤 9시 25분경 퀸즈 블루버드에 위치한 46 스트리트 블리스 지하철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두 10대 사이에 발생한 언쟁 끝에 피해 여학생이 목을 칼에 찔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She is seriously like injured there. She was bleeding everywhere. Her t-shirt here and her mouth. 17세 피해 여학생을 찌른 용의자는 15세 소녀인 것으로 파악되며 사건 직후 용의자는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결국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역에서 체포됐습니다. 퀸즈 거주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It's really ridiculous because I live in 10 years in this area but I didn't see us like that. Nothing happening us like that. I didn't heard that one also. This is the first time because it's a very good area, safe area also.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칼을 회수했으며 여전히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망한 17세 피해 여학생과 15세 용의자는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인 지난 7일에도 뉴욕시에서는 총에 맞은 10대 2명 중 1명이 머리와 다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브루클린과 퀸즈에서 발생한 10대 간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15세, 16세 소년 총 6명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10대들 사이에 총격과 칼부림이 발생하고 있는 뉴욕시의 치안을 우려하며 강력한 청소년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내 아들 18세 베런 트럼프가 오는 7월 정치 무대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고 미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베런은 수년간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됐고 정치 무대에도 배제됐었는데요. 그의 데뷔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미 언론들은 베런 트럼프가 오는 7월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플로리다주를 대표하는 대의원 총 41명의 일원으로서 참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는 각 주 대의원들이 오는 11월 대선에 나설 공화당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합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확보를 이미 끝낸 상황입니다. 베런은 이복형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 이복 누나인 티파니 트럼프와 함께 플로리다주 대의원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남편 제러드 쿠슈너와 함께 트럼프 집권 1기 때 백악관 선임 고문을 했던 장녀 이방카 트럼프는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베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현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2017년 부친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을 때 베런의 나이는 10살로 어린 나이에 백악관에 들어갔고 지금은 키가 2m가 넘는 장신입니다. 베런은 플로리다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최근 졸업했으며 트럼프 퇴임 후 멜라니아 여사는 베런의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워싱턴 정가를 떠나 주로 뉴욕에서 지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족과 측근 기용을 통한 당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에릭 트럼프의 아내 라라 트럼프를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직에 앉히는 등 자신의 아들과 딸, 며느리와 사위까지 정치 무대에 데뷔한 상황에서 트럼프 가문이 정치 영토를 더욱 넓혀가는 양상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J1 비자 승인이 급감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한인 기업과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인 청년 모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월별 비이민 비자 발급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분기 J1 비자 승인 건수는 1,56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2,205건보다 23% 줄었습니다. J1 비자는 국무부의 교환 방문 비자로 해당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짧게는 1년, 최대 18개월까지 교환 학생으로 경험을 쌓거나 인턴 등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근무 경험을 희망하는 한국인 청년이 크게 늘고 동시에 구인의 어려움을 겪는 한인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난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면서 J1 비자 취득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듯 수요가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한국 국적자의 J1 비자 발급 건수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국경에서 이민 신청을 하는 일부 이민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 강화와 신속 처리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의회에 송부해 앞으로 국경 지대에서 더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런 조치로 영향을 받는 것은 주로 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 희망자들이며 미국의 이민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신원을 가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걸러지게 됩니다. 현행 이민법은 누구든지 미 국경에 처음 도착해서 첫 이민 심사를 받을 때에는 귀화 신청의 기본적 기준에 따라 범죄 전과가 있거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민 수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각판 충돌과 지하 단층 균열의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지진이 폭설과 비 같은 기상현상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사추세츠 공대 윌리엄 프랭크 교수팀은 지난 수년 동안 일본 중부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연쇄 지진과 계절성 폭설, 강우 사이에서 연관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폭설과 비 같은 지표면의 환경적 부하가 지하 스트레스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일부는 지진으로 나타난다며 이 연구는 기후현상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노토의 지진은 본진 후 여진이 이어지다 소멸하는 일반적인 지진과 달리 뚜렷한 주진이나 지진 유발 요인 없이 작은 지진이 계속되는 지진균 형태로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교사 노조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3천 명의 교사를 신규 채용할 경우 시내 856개 빈곤층 지역의 공립학교들은 즉각 공립학교 학급 정원 축소법을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건물 내 추가 교실 마련이 가능해 뉴욕시가 1억 8천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교사 3천 명을 신규 채용하면 학급 정원 축소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입니다. 뉴욕시는 공간 부족과 함께 학급 정원 축소법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 노조 회장은 학교 건물 수용 인력과 개방형 교실 규모 등을 볼 때 충분하다며 더 이상 변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